네, 안녕하세요. 플루티스트 최예록입니다. 네,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취미로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전공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즐거웠던 순간은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 앞에서 제가 즐기면서 연주하고 또 관객들이 호응이 좋을 때 그때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렇게 플룻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고 그때부터 아무래도 즐길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플루티스트 최나경 씨를 닮고 싶은데요. 그 이유는 딱딱한 클래식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좀 즐겁고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는 최나경 씨를 닮고 싶습니다. 바다로 떠나고 싶은데요. 그 이유는 바다에 가면 아무래도 탁 트여 있고 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네, 바다로 떠나고 싶습니다. 오늘 제가 연주한 곡은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곡인데 일단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이란 감정이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또 이별하면 아픔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계절인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아침 일찍부터 녹음도 하고 또 홍성으로 이동해서 오는 길에 또 풍경이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곳에 와서 고즈넉한 느낌과 또 운치 있는 곳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좋은 경험 된것 같습니다. 네, 저 오늘 홍성 이응루의 집 처음으로 와봤는데요. 여기 분위기도 정말 좋고 운치 있고 또 이곳에서 거닐면서 힐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곳에 오셔서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시고 힐링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